아이들 데려다주고 출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요. 금연 3일차.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 근데 생각 못한 인간이라고 같은데. 3일 있으면 진짜. 3,500원, 2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커피 마시면서 제 자전거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한 대밖에 없는 자전거입니다. 리컨번트라는 종류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캐논데일의 벤트1이라는 모델이에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자전거예요. 특징은 승차감이 엄청납니다. 진짜 우리 집 소파보다 더 편한, 예, 전체 샷이에요. 길다랗게 생겼죠? 길다랗게 생겼고, 자, 특장점 중에 하나가 전방에 아주 소프트한 샥이 있어요. 바퀴는 앞에는 14인치지만 충분히 효과를 다 잔진동까지, 그러니까 노면을 하나하나 세고 다니는 수준으로 얘네가 수축을 잘해줍니다.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에는 폭스 바닐라, 지금은 나온지 좀 됐지만 코일샥을 껴서 후방에서도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 뭐 시트는, 예, 좀 제 궁뎅이 커서 좀 찢어졌지만은 진짜 우리 집 소파보다 편해요. 예, 하늘 보면서 바람 느끼면서 다니기에 딱 좋은 그런, 예, 자전거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좀 제가 보면 이제 곰간지라고 해서, 예, 곰이 이제 재주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뒤에는 여러가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그물망도 있고요, 고구마랑 보충제총 들어가 있고, 가방을 또 여기다가 의자에 거는 것처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손을 그냥 체중이 실리지 않고 다 엉덩이에 고스란히 앉아서 가기 때문에요. 손목에 제가 이제 터널 쪽에 신경이 안 좋아서 기존에 탔던 자전거를 못 탔는데 이 녀석은 이제 편하게 탈 수가 있죠. 신경에 저림 없이 탈 수 있는 자전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